마스크 많이 하죠. 조국 장관님, 법무부 장관님 예방 관련해서 언론 공개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. 우선 법무부 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역대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청문회를 치렀기 때문에 아직 심려가 많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인사를 오셨는데 내일 당정협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도 이제 공직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 좀 인상에 남는 게 2005년도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할 때 그때 제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해봤는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그때는 검찰개혁만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제도도 많이 바꿨습니다. 공판 중심주의로 이제 바뀌고 국민 배심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위주로 하던 그 재판에서 공판정에서 여러 가지 PT도 하고 또 그 반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판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판이 되면서 그 국민들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지금 이제 봤습니다. 기왕에 이제 이번에 검찰개혁을 맡으셨으니까 또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제도와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권리를 행사했던 그런 쪽에서의 저항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충분히 잘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모든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바라긴 하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쪽 분야에 아주 조회가 깊으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. 공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를 잘 가리고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개혁 사안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경중과 선후를 완급을 잘 가려가지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만이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될 수 있다 이제 생각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. 네, 뭐 자연스레 이어서 계속 대표님의 당부 말씀을 꼼꼼히 적고 계셨는데요. 조국 장관님께서 예방 인사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제가 오늘 뭐 특별히 제 뭐 입장을 밝힐 건 아니고요. 오늘 예찬 당대표님을 찾아뵙고 주신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. 지난 인사청문회 기간 또 그 이후에도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또 당대표님 그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.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당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몇 가지 소중한 말씀 명심하면서 향후 법무검찰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